싸우실? 볼베 탑인 것 같은데. 불배면 콩콩이 들고 갑시다. 콩콩이 들고 이렇게 갑시다. 농락하는 식으로 해야겠다. 돌발 일격 요즘 별로 안 들어요. 왜냐면 그 지배 쪽에 피해 맛이 라인전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서. 감전을 들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냥 피해 맛이랑 사냥꾼 쪽으로 찍는 편이에요. 집에는 보조로 들기에 딱 좋습니다. 이번 판은 불배 상대고요. 오랜만에 요정으로 갑시다. 요정으로 갑시다. 요정 재밌을 것 같아요. 요정은 아시죠?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. 설계 없이 그냥 이견제만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 나오네. 방금 샤코의 템을 확인한 것 같은데. 어 개미들. 오야 오야 오야. 막 들어오네. 어, 너무 매섭잖아. 오야 오야 오야. 요이씨. 개선데? 망한 것 같아요.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. 와, 순파를 쌓는 식으로 해야겠다. 아. 으, 개미들. 네, 더럽게 안 나와. 아. 전멸 빼. 개빡치겠다. 아, 묶기 힘들게 나와 계속. 아, 나 마방템 사오네. 정령 영상 가는 것 같아요. 으이, 야구르겠다. 으이, 야구르겠다. 싸워보실? 맞아볼 테냐? 오! 오! 촉. 야, 이제는 끝까지 따라온다잉. 녀석이. 야! 뭔데 자르바니 원컴이 나냐?
레드를 주려는 큰 그림인가? 그림이 너무 커서 스케치북 찢어졌는데? 볼베가 점점 이제 저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괴하기 시작했거든요. 이러면 박스를 최대한 붙여서 까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붙여서 깐 다음에 제가 디시브로 넘기는 거를 피하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상대가 따라오거든요. 그거 이용해서 박스 쪽으로 디시브 쓰면은 충분히 이득 볼 것 같습니다. 놀래라 씨. 아야, 같이 가야지. 조금 위험했다. CS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서 제가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상대가 더 조급할 거기 때문에. 수업했구나. 개꿀? 다음 리어크 적용되면 이 스킬이 물리피해서 마뎀으로 롤백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빌드가 훨씬 더 세질 겁니다. 이제 마간도 떡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렐로, 공허의 지팡이 이런 거로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갈 수가 있어요. 누군가 막으러 오는 것 같은데. 안녕하시오. 불배가 왔네. 안녕. 오랜만에 맞지 너. 벨코즈 올라오고. 부엇? 왜 화났어 이 자식아. 어어? 야, 어찌 가네? 나를 죽이고 싶으면 렌즈로 바꿔와 이것들아. 어, 뭐야 이거? 쉣. 죽는다. 안돼. 왜 간대? 야, 눈치껏 잘 피해야 된다. 아이씨. 야. 눈치껏 잘 피하라니까. 아이씨, 맞아줄라 했네. 계속 공격하네. 놀래라 씨. 잡을 수 있겠는데? 저걸 걸려주냐? 궁이 없어서 함부로 들어가기 더 애매하네. 이거 걸리고 다음 공쿨이 들거든요. 왜? 바로 공포 걸려. 돌려막아. 카드를 돌려막듯이. 어? 야!
바텀 당했다. 바텀 당했어.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. 빠이.